서울에서 왔어요. 아, 네. 여기 이렇게 있네요. 여기 식소 진짜 쓰신다고. Ain't no one change the world. 이거 근데 이거 저 여기서 왜 갑자기 말을 이렇게 작게 하는 거야? 계시니까 맛있다, 맛없다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앞에 계셔도 지금 다 들리시죠? 맛있으면 구독 외친 거예요. 8독은 안 돼? 7독. 8독은 안 돼? 7독. 미안하다. Sorry. 정말 맛있으면 우리가 이 집 구독. 아, 그래. 그지? 이 집 구독. 이 집 구독으로 하는 걸로? 네. 오케이, 알겠어. 자, 식기 전에 먹자. 네. 안에는 고기네. 그러니까 야채가 안 들어있고 그냥 고기만 있는 것 같은데요? 야, 고기 하나로 그냥 승부 본다. 고기가 진짜 맛있네. 아, 그리고 딱 씹는 순간 그 정말 그 담백한 그 육즙이 이렇게 쫙 흘러나오거든. 그게 안 느껴요. 아, 너무 고소해.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이거는. 아,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보면 그냥 단순한 그냥 고기를 그냥 튀김옷을 입힌 건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맛있는 햄버거 고기에 튀김옷을 입혔는데 불고기 향도 나고. 맞아, 불고기 향이 나요. 근데 고기는 또 너무 부드럽고 이게 생각해보니까 좀 뻑뻑할 만도 한데 하나도 안 뻑뻑해요. 아니 이거 진짜 외국에서 이거 아침 식사용으로 팔면 아 이거 해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아 근데 일반 고로케라고 하면 사실 굳이 먹어야 돼 고성까지 와서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칙소 고로케라고 하니까 왠지 더 먹어보고 싶고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 가장 궁금한 게 칙소를 어떻게 알게 됐고 그리고 칙소로 왜 요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신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칙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한우 코스 요리를 했기 때문에. 아, 코스 요리 하셨어요? 네. 그래서 고기를 하시는 분들이 칙소만큼 맛있는 소고기는 없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연치 않게 고성에 여행을 왔다가 고성에서 가장 많이 사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작정 정육점으로 갔었습니다. 처음에 이 가게를 오픈할 때 칙소가 수급이 되냐 안 되냐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다행히도 칙소를 기르시고 정육점을 하시고 있는 사장님께서 원활하게 공급을 해주신다고 해서 가게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기에 와서 장사를 한다면 고성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칙소라는 걸 알게 됐고 그게 우리나라 고유 종자고 전체 한우수의 0.1%밖에 안 된다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너무 좋은 재료다. 이걸로 음식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칙소를 쓰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있는 누렁이 그 한우랑 이 칙소랑 그 고기 맛만 가지고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다른가요?
가장 간단하게 구워서 드시면은 가장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같은 부위를 가지고 드셨을 때 누룽소랑 칡소랑 비교하면 칡소가 훨씬 더 담백하고 고소하고요. 그래서 그게 네. 담백한 맛이 많이 났구나. 네. 약간 그 네. 고기 냄새가 좀 덜 네. 나고. 고기 냄새가 덜 나고 담백해서 자꾸 드셔도 물리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아까 이게 방송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 정도 고로케면은 사실 다 먹기 조금 물리고 물려요. 그치. 솔직히 빨리 콜라 마셔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인데 그치. 이거는 그냥 담백하게 쏙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놀랐었는데 아주 셰프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그건 것 같네요. 오빠 어떠세요? 오빠 구독 하실 만한가요? 잠깐만 마지막 남은 고기를 좀 정리를 하고 나는 이제 구독. 내 어렸을 때 미국 생활이 생각났어. 저도 그러면은 저도 구독. 저도 구독? 네. 여기서 인증샷 찍어도 귀엽게 너무 맛 나올 것 같고 충실한 맛이야 기본기에. 고기가 맛있고 튀김이 맛있고 그래서 저는 구독. 오늘부터 칡소 고로케 구독! 구독!